저기 윤호, 로젠스토크로부터 차트에 데이터를 빌려왔는데 말이야. 나는 전혀 종잡을 수 없겠으니까 윤호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로젠이 직접 넣은 코드는 암호가 너무 강해서 나도 어려워. 분명 에이프스에게 처리시키는 것이 빠르고 확실하겠지. 메임에게 부탁하면 될까? 메임보다도 직접 본인에게 가지고 가는 게 어떨까? 직접 본인에게, 아, 시계소녀인가? 시간의 협관에 있을 거니까 물어보면 괜찮을 거야. 알겠어, 고마워, 윤호. 여러 가지 있었지만 드디어 전원 모였네. 모두의 힘을 합치면 분명 마리스도 쓰러뜨릴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오드리가 꿈의 세계에 찻집을 열었다는 것 같군. 이런 때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다만, 시간이 있을 때 얼굴을 비추러 가. 여러 가지 일은 있었지만 최종 목적만큼은 잊지 마. 오로에라는 것도 좀처럼 보통 수단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군요. 윤호 씨가 무사히 돌아와서 안심되어요. 그러고 보니 자코우도 함께 싸우겠다는 듯해. 전력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지. 프로바이드는 여러 가지로 귀찮은 녀석뿐이로군. 잘 모르겠지만 윤호의 일은 쇼콜라가 용서해줬으니까 용서했어. 이것이 요코시에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고의 결말인 거군요. 요코짱의 무른점은 나 싫지 않으니까. 윤호군에겐 깜빡 속았군. 뭐 여자의 거짓말은 간대하게 넘어가줘야겠지. 윤호씨가 바뀌지 않아서 정말로 다행이에요. 정말로 모르구나 너는. 뭐 딱히 상관없지만. 요코군, 가끔씩은 나의 세계에 놀러 오지 않을래? 기술의 세계로 날아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심심하다면 결투의 세계에 얼굴을 비춰주지 않을래? 결투 세계에 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곳에서 놀고 있을 시간 없어. 어떤 상황에 있든 원자 세계의 무리들에겐 자극을 주는 걸 계속하지 않으면 안 돼. 너도 조금은 도와줘. 폭력의 세계에 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머리에 곰돌이 귀엽네. 눈물의 세계가 맑아졌어. 보러 갈래? 눈물의 세계에 간다. 가지 않는다. 에, 자물쇠 세계에 가고 싶어? 안 되는 게 당연하다만. 요코가 아닌가? 변함없이 건강한 듯 하군. 시간이 빈다면 마음의 세계에 올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자물쇠 세계도 뭐 나중에는 갈수 있다고 하네요. 잘 와줬어, 요코군. 뭐 천천히 이따가 가. 너에겐 정말로 감사하고 있어. 최고의 결말을 목표로 해서 함께 힘내자. 심심하다면 한번 싸우지 않을래? 마스터 모자가 어느 만큼 강한지 한번 싸워보고 싶으니까. 나도 좋아서 이런 일을 했던 게 아니야. 마리스 레제아 싸울 때는 그 물음을 버리도록 해. 정을 가지고 싸울 수 있을 정도로 미지근한 상대가 아니야. 눈물의 세계가 이렇게 맑아질 수 있다니 정말로 오랜만에 기뻐. 눈물이란 건 기쁠 때에도 흐르는 거구나. 슬픔을 가둬두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 이제야서야 깨달았어. 너에겐 여러 가지로 신세를 졌지. 천천히 쉬다가. 그 후로부터 프림 녀석도 조금 얌전해진 느낌이 들어. 뭐 변함없이 임은 험하지만.